저는 이렇게 천천히 나긋나긋 가는 걸 좋아하지. 그리고 여기 있다가 금방 가잖아요. 그럼 가다 지갑 잊어버리니까 노래 한 세 곡 정도만 듣고 제 백일홍이가 좀 쓸만하게 잘한다 싶으신 분들은 박수라도 좀 쳐주시고,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치르는 얘긴데,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 치마, 바람 불면 분홍 치마, 태풍 오면 노팬티라고 박수도 좀 치면서 같이 즐겨보시자고요. 알았지요? 요새 웃을 일이 뭐가 있어? 우리 나와서 여기 언니 오빠들한테 웃기지. 맞아 안 맞아? 집에 가면 아들이 웃겨, 딸이 웃겨, 며느리가 웃겨. 그래도 한마디에서 웃게 해드린 게 보약보다 나은 거요. 맞지요? 두 번째 곡으로 여러분들 우리 감독님이 직접 신청하신 또 우리 가망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사랑합니다 한 곡 올려드리고, 우리 성부님의 큰 후원으로 우리 성부님이 좋아하시는 극값 팔찌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 다시 한번 강내! 제가 서울대학교 88학번입니다. 차렷 다시 한번 경례.